언제나 열심히 솔로 경쟁전을 하는 핫스맨. DMR의 끝판왕인 NK14를 AR로 사용하게 되는데 한 대만 맞아도 좋아서 죽는다는 NK14. 과연 AR로 사용해서 치킨을 먹을 수 있을지? 저 어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디아 돌렸는데 좋은 거 먹었다. 그 필요한 룬을 하나 먹었지.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. 어? 다음 컷. 7탄 조금 부족하다. 조끼하고 헬멧에 스크래치가 안 났고 누가 나한테 수류탄을 던졌는데 지 쪽에서 여기까지 수류탄이 날아오나? 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. 아스니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라고. 크리스마스 때 방송해야지. 안녕하세요. 투탭. 어 나 어떻게? 아, 연막이 없는데 여러분들? 아니 시체에 연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연막이 없네요. 후반전인데 이제. 아 있다 여기는. 저걸 어떻게 푸시하지? 뚫었다! 일단은 화염병으로 못 나오게 했거든요. 운이 좋았군. 진짜 자기장 가지가지하네. 아 이거 애매하다. 이 집이 지금 꿀집이네요. 이 집 진짜 꿀집이다. 한 대, 한 대씩 주고받았고. 그리고 바퀴가 없어서 되려나 운전이? 와.
게임은 제가 이겼습니다. 나이스 굿게임. SR 들고 있었고 상대가 여기서 차를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. 속도가 늦게 와서 이거는 리드샷으로 이 친구가 차를 놓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쐈는데 여기 틀에 맞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걸 부셨어요. 그냥 이 상황에서는 MK4로 바꿔서 그냥 몸 한 대 헤드 한 대 들어갔어요. 제가 연막을 펴서 화염병을 앞에다가 던졌거든요. 계속 화염병을 던졌어요. 못 나오게. 그리고 술탄 꼬리.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멈추고 미리 술탄 먼저 던지고 이 친구가 차에서 나올 거를 예상하고 쐈어요. 바로 이렇게 푸시하더라고요. 프라이팬 맞았다. 봤죠? 성광 던지고 자 이렇게 붙었죠. 연막 안으로 가운데로 와서 한 대 맞춰놓고 술탄 던지고 뒤로 빠졌죠. 저는 내 친구가 내려오는 걸 보고 화염병을 먼저 던져서 그 다음에 성광. 그리고 이 장면 이게 제가 여기서 좀 샤도바 났어요. 순간 좀 잘 썼어야 했는데 샤도바 나서 조금 남았죠 피가.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지고 이 친구 나오게끔 하려고 제가 차를 쐈거든요. 차가 좀 연기가 나서 차가 터지죠. 예상했던 대로 이 친구가 오고 그리고 견착. AR로 쓰기는 MK4가 진짜 좋다. 어? 먹지 말자.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. 야 저거 줘버리고 나 아직 나 술탄 3개 다 먹어. 씨. 아 선생님 제발요. 선생님 착하게 살게요. 깜짝 놀랐다 야. 괜찮아 괜찮아. 두 대 때리는 거면 되게 잘한 거야. 엄청 잘한 거야. 아주 시나리오대로 안 되고 있어. 14 AR. 자, 저는 스르륵으로 바꾸고 AR로 쓸게요. MK14를. 아마 저기 있는 나무가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
이씨. 자, 새로 시작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. 페이스북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 오셔서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.